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잉크 코리아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잉크 코리아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하잉크 코리아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예, 스펙주, 예, 변경 상장된, 예, 그런, 업체입니다. 예, IBKS 제15 스펙이, 휴대폰, 액세서리 전문 업체, 하잉크 코리아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 변경 상장된 업체고요. 우선은, 예, 시장에서는, 예, 애플페이 관련주로도 해서 등락을 좀 이어갔던, 예,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선, 네, 해당 종목, 네,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네, 2020년도 매출액 101억 원으로 나왔고요. 다음 해인 2021년도에는 141억, 네,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165억 원으로 나오면서 매출은 꾸준하게 좀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이익 보시면은 2020년도 23억, 2021년도에는 28억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지만, 작년에는 일단은 영업이익이 적자를 좀 기록을 했고요.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17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23억에 예, 나오면서 좀 개선이 됐지만 작년에 또 마찬가지 순이익이 45억 정도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네, 뭐 하반기 때 예, 실적이 좀 많이 부진했고 올해 뭐 지금 1분기 실적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예, 다만 적자 폭은 예, 줄어들었던 예, 그런 상황이고. 영업이익은 다시 이제 흑자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해당 종목은 예, 재무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재료 모멘텀이 있는 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 부채 비율을 보면요, 100%대 수준 나타내고 있고 유보율은 660%대 나타내면서 뭐 충분히 투자 가능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네, 매수 매도 반복이 진행이 됐고요.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예, 33만 주가량 예,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수급을 보면은 예, 외국인과 반대되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31만 주가량 예,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간 수급은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340주가량 예,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다. 예, 주로 이 종목은 예,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공방이 이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뭐 예전에 예, 그 증권 리포트 예, 6월 26일자로 나왔던 부분이고요. QR코드 결제 시스템을 통한 예,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그, 신규 성장 예, 동력 확보를 위해서 QR코드 주문 시스템 사업을 좀 런칭을 했고, 뭐, 이런 쪽 진행을 하는 예, 부분이 향후에 예, 매출로 찍히면서 예, 좋은 실적도 반영이 될수 있을 거다라는 예, 그런 부분의 뉴스 플로우고요. 또 하나 보시면은, 예, KG 모빌리언스가 오늘 예, 애플페이 관련해서 상한가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주로 예전에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던 예, 그 종목 중에 하나인 예, 그 지금 현재 종목 예, 하잉크 코리아 종목도 거래대금이 좀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뭐 이런 이슈는 뭐 당분간 또 계속 이어지면서 해당 주가에는 또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전에 한번 급등 흐름이 나왔다가 네, 고점 2만 400원 찍고 예, 주가 다시 평균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예, 중요 라인 예, 그 기준 봉이죠. 예, 월봉상 기준 봉도 예, 몸통 중간 정도에서는 1차적으로 지지가 나왔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뭐 올해 상반기 때 한번 예, 등락을 줬다가 뭐더 시세 분출이 이어지진 않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해당 구간 때 거래 없이 조정을 잘 받았고,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증가되면서 바닥권 탈피하려고 하는 흐름을 좀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 보시면은요, 가파르게 올랐다가 다시 평균으로 회귀를 했는데, 중요 라인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지지가 좀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눌림을 잘 줬고요. 거래 줄면서 눌림을 잘 줬고, 이번 6월 들어서 다시 한번 폭발적인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고요. 바닥 구간에서 해당 구간 장기 평선 아직은 그 아래에 주가가 좀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을 좀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뭐이 구간대 위아래 등락을 주면서 좋은 흐름을 좀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거기다가 재료가 또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관련 섹터 자금도 또 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한번 트라이하러 움직임이 좀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지금 현재 6,500원, 6,520원, 6,5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6,5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 매수. 2차 매수는요, 이 구간을 좀 잡겠습니다. 5,500원으로 잡겠습니다. 5,5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요, 8,000원에서 한 9,000원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요, 1차 매수 가격은요, 6,500원 전후 말씀을 드리겠고, 2차 매수 가격은요, 5,500원 전후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목표 가격은 말씀드렸던 8,000원에서 9,000원 사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글로벌 증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은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 밀린다고 하면은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 전후 정도 오면은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차 매수가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요,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하이크 코리아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저처럼 가격 전략까지 영상에서 시원하게 오픈해서 알려드린 채널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은 기본 가격 전략이고요.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매매 시점 및 타이밍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영상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에 다소 아쉬운 상황이 일정 부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 수급 상황이 변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보다도 월등히 추가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쉽게 놓칠 수가 있고, 또 추가 매수 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게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을 또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을 또 빠르게 반영시키고 도움을 드리기에는 영상으로는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보고 실시간 대응하시기 어려운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마 시장 변동성에 간혹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고 더 많은 추가 수익을 좀 창출하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제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요, 장 마감 3시 반까지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게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방은요, 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영상에서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해당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과 당일 중요 시황과 핵심 이슈를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대응과 장중, 당일 주도주, 뭐 주도주로 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네,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은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대화도 편안하게 나누고, 또 제가 수익 안겨드리면 또 인증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웃으면서 편안하게 일단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보시면은 또 감사해서 사진으로 직접 이렇게 인증까지 또 남겨주시면서 소통하면서 즐겁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속해서 수익 인증을 해주면서 서로 힘이 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해당 방 안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서로 즐겁게 좀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장 함께 대응하면서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고 뭐 대응하고 하는 그런 소통하면서 정보도 좀 공유하고 당일 주도주로 또 대응 물타기 자금 없으신 분들 당일 한 종목 급등주로 해서 수익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대응 물타기 자금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매일 즐겁게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매일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해당 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방은 인원이 좀꽉 차면은 많은 분들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 방에 꼭 참여하셔서 힘든 하루 속에서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얼른 계좌를 좀 불리셔서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또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